안녕하세요. 바람의 론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인텔 9세대 CPU가 발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먼저 메인보드들이 발매가 됐습니다. Z390 메인보드 중에서 에즈락에서 나오는 상위급, 거의 최상위급 메인보드인 에즈락 Z370 타이치를 한번 언박싱 영상과 그리고 부품 같은 걸 한번 부품이라든가 구성 같은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패키지는 이렇게 아주 번질번질하게 생겼고요. 위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싹 꺼내면은 일단 제품 박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박스를 이렇게 열면은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구성물을 먼저 살펴볼게요. 구성품은 뭐 매뉴얼, 뚜껑 매뉴얼, 그리고 뭐 설치 CD, 에즈락 스티커도 있네요. 스티커도 있고, 에즈락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M.2 나사. 엽서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스티커로 주지, 좀 더. 그리고 서터 케이블이 총 4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백패널. 아니, 고급 보드면은 요즘 추세가 좀 백패널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따로 떨어진 건좀 아쉬워요. 역시 또 M.2 나사가 총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랜용 이거 안테나 2개가 들어 있고, 그리고 슬라이 브릿지 들어 있고요. 역시 뭐 설명서가 하나 더 들어있고, 구성품은 요게 다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체 제품을 열어볼게요. 제품을 열어봤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고급하네요, 아주. 동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세세하게 한 부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CPU 전원부는 8 플러스 4핀 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전원부는 12페이지의 전원부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원부의 이 구성 품질만큼은 막시무스 히어로보다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방열판도 이렇게 좀 큼직하게 달려 있고, 디자인도 마감도 좀 익히스인가? 하여튼 이렇게 좀돼 있지만 괜찮고. 램은 또 4개 장착하는 거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M.2가 3개, 슬롯이 3개가 있고, M.2 방열판도 이번에는 들어있네요. 그리고 전원부 디자인, 이 톱니바퀴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요. 이거 비닐 떼고 싶다. 어차피 쓸 거니까 떼겠습니다. 요새 제품 비닐 뜯을 때가 기분이 제일, 신제품을 열때 제일 째지는 부분이죠. 이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로 볼 때가 여기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이런 톱니바퀴 모양의 전원 칩셋 부분이죠. 이 부분이 뛰어나고, 뭐 다른 건뭐 여긴 사운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슥슥 훑어볼게요. USB 2.0, USB가 하나밖에 없나? 최근에 점점 USB 이런 단자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상태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다른 데 보이지도 않네. 그리고 여기 뭐 에러 같은 게 뜨면 알려주는 LED, 숫자 LED가 있고, 뭐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SATA 부분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USB 2.0, 3.0? 그거 있지. 그거고. 일단은 백패널 쪽을 한번 옆에를 보면은, 무선 랜 이런 거 좋아요. 이거 바이오스 리셋 하는 버튼 그런 거겠죠? 그리고 무선 안테나를 장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US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랜 포트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C타입 USB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DP 포트랑 HDMI 포트가 있고, DVI는 이제는 아예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다 HDMI랑 DP 포트로 넘어가는 거지. 거의 이제는 DVI를 쓰는, 이 정도 등급의 보드에서 DVI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뒷면을 한번 보면은, 뒷면 백패널은 없네요. 요즘 좀 고급 보드들은 뒷면 백패널이 있어서 확실히, 야, 이놈 비싼 보드다라는 것들이 뽐내고는 하는데, 요건 없는 게좀 아쉽네. 뭐 스틸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은 부분이고, 근데 램 부분은 그냥 따로 스틸이 있거나 하는 거는 보이지 않네요. 일단 전원부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레즈락 보드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위 어떤 분들은 뭐, 막시미만 잡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에즈락 보드들도 좋은 보드들이 많아요. 특히 Z370 X4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드가 잘 나와서 가성비로서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했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번 타이치 같은 것들도 지금 나오는 정보들만 보면은 전원부 품질만 놓고 보면은 막시무스 히어로보다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서 막시무스 히어로를 사느냐, 막시무스 시리즈를 사느냐,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막시무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클럭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뭐 설정 값이라든가 그런 세팅 값 같은 거를 가장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보드다 보니까 막시무스를 많이 쓰는 거고, 바이오스도 좀더 에이수스 바이오스가 에즈락 바이오스보다는 좀더 좋은 그런 성능을 보인다는, 성능이라기보다는 세세하게 세팅을 할수 있다는 그런 게좀 있어서, 오버클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막시무스를 많이 쓰시는데 타이치도 그렇게 나쁜 보드는 아니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아직 8세대 CPU도 옛날에 팔아버리고 없고, 그리고 지금 9세대 CPU도 지금 프리오더인 상황이라서 제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능 테스트는 못 해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픈 언박싱이랑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나중에 이제 제품이 오면은 조립해보고, 오버클럭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리뷰를 좀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자체는 깔끔해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더 디테일하고 좀, 실제로 오버클럭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그거를 알수 있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오늘 에즈락 Z390 타이치 리뷰는 오픈 언박싱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